어, 금산 딱 나오니까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맞아, 금산하면 유명하죠. 인삼. 네,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저기. 어디요? 어머, 아, 또 해결사님이 멀리까지 가셨네요. 어, 인삼 그림에는 항상 사슴이 나와. 사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사슴이에요. 아니, 네, 금산에는 몸에 좋은 게 많네요, 노경. 그러면. 노경은 이제 우리 조상 대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었던 식품인데요. 제가 오늘 노경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쟤는 없는데? 저 사슴 맞아. 뿌리 없네요. 아직 안 자랐나? 어, 그게 다 뿌리... 어디 갔죠? 어떻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뿌리 없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안고시예요. 아, 대체님이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 암사슴은 우리가 새끼를 깨서 여기다 격리해서 시키고 아, 네네. 이제 숫사슴은 저 안에 있습니다. 불란사슴.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셨죠. 아, 들어가도 될까요? 예,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꽃사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요. 봉제를 보여드릴게요. 오, 오, 아, 우와. 예. 우와. 우람하죠? 와, 대표님, 우리가 사슴하면은 꽃사슴 이쁜 거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이게 엘크 종이어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진짜 크네요. 맞아요, 러시아산. 예, 예, 맞습니다. 거의 송아지 수준인데요? 이게 몇 살 된 거 같아요? 예, 글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우, 굉장히 큰 성인인 것 같은데. 네. 사슴 몇 살 먹었느냐는 뭘로 하느냐. 어떻게 알죠? 뿔 가짓수로 하는 거예요. 아. 그 첫째 뿔나면 한 가정이 올라오고, 두 살 되면 가지가 두 개 생기고, 아~ 여기 이제 세 살, 네 살 되는 겁니다. 노경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사슴 나이가 4살에서 7살 사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이게 홍삼박입니다, 홍삼. 홍삼 먹는 아, 사슴인 거예요? 이 홍삼을 먹여요. 야, 이게 또 충남 금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사시사철 먹이는 게 아니고 3월부터 뿌리 돋기 시작하면은 홍삼 사료를 먹입니다. 예, 왜 요때 먹은 먹이 속에 영양분이 녹용 꿀 속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라고. 녹용이 올라오는 시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녹용을 얻기 위해서. 자, 엘크는 요정들이 타고 다니는. 예, 네, 동화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지금부터 엘크인데. 12년 전에 위암이 발견이 됐어요. 아. 3분의 2를 절제를 했죠.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금방 지쳐요. 그게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이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근력, 근육의 힘, 원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 철저히 하고 녹용을 이제 꾸준히 먹으니까 6개월 지나니까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기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